안녕하세요. 빈예림의 리플레이 시작해보겠습니다. 2023년 5월 25일이죠.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확히 이 법의 명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발의된 지는 꽤 됐죠. 그런데 그동안 이제 여야가 서로 합의가 안 돼서 계속 통과가 못 되다가 이제 사실상 이제 발의한 거 큰 차이가 없이 이번에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 보면 구체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이런 요건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지원에 관한 부분은 크게 이제 임대인이나 뭐 이런 그 가해자들에 대해서 강제 집행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들어 있고 그리고 뭐 저리 대출 같은 금융 지원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지원 관련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측에서는 정부가 먼저 이제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 보증금을 변제를 해주고 그리고 뭐 가해자나 이런 쪽에서 변제를 받아가라 라고 요구를 했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피해 규모도 특정이 안 됐고 또 다른 사기 피해자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직접적인 경제 지원은 이번 법안에 포함이 안 됐죠. 전세사기 특별법상에 이제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이 요건을 이 법안에서 보면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로는 주택을 이제 그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전입신고를 마쳐서 대항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확정일자를 확보해서 우선 변제권까지 갖춰야 된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최소한 임차권 등기를 해둔 상황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대항력이라는 거는 제3자에게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임대차 목적물이 이제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보통 이제 민법에서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 대해서 어떤 뭐 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런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좀 쉽게 갖출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런 조건들을 갖추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 갖추지 못한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갖춰두셔야 되는 거죠. 이번 법안에 보면 사실 이 요건이 언제까지 갖춰져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없어서 지금이라도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시거나 임차권 등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임차주택에 대한 공매나 경매가 진행이 되거나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개시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처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일부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법원에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 이제 임대인이 만약에 파산 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어렵겠죠. 그리고 회생 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마저도 이제 다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증금이 원칙적으로 3억 원 이하여야 되는데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최대 5억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사기 피해 표적이 된 주택의 대부분은 임대차 보증금이 한 2, 3억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뭐 이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임대차 보증금이 이 금액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전세사기 특별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일반 민사 절차로 넘어가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사가 개시가 되거나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뭐 소유권 양도한다는 뭐 이런 식의 객관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수사 개시 통보라는 거는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절차에 따라서 이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으로는 사실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가해자에 대한 뭐 형사 판결이 확정된 때라던가 그 요건을 좀 엄격하게 규정을 하다 보면 오히려 피해자로 특정된 시점이 너무 늦어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그 수사 개시 통보나 뭐 이런 그 시점으로 좀 앞당길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 봤을 때는 처음에 전세사기특별법이 발의됐을 때보다는 조금 더 피해자의 범위가 넓어진 건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처음 발의안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피해자의 소득이나 뭐 자산 같은 것들에 따라서 전세사기특별법 적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없어졌죠. 그런데 이 전세사기 피해자 특정 요건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또 많았던 거는 이 요건이 너무 애매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세사기가 뭐 객관적으로 의심이 된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런데 이 요건을 오히려 너무 법에 명확히 규정을 해버리면 오히려 피해자 범위를 크게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입법이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피해자의 요건을 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하게 되면 점차 이제 피해 유형 같은 것들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사기 피해 유형별로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뭐 지금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먼저 임대차 보증금 반환해주고 그리고 임대인이나 뭐 가해자들에게 구상을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좀 시행이 되면서 피해 사례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특정이 돼야 개선이 좀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또 이런 애매한 부분들을 또 심사하기 위해서 지자체랑 이제 국토부 산하의 전세 피해 지원 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여기서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할지 여부를 또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